가다가 유나님이 게임도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게임 덤벌입니다. 기대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이건 태국 수입품이에요. 아, 거기다 사자, 사자. 야, 이거 안 이거 예쁘다. 그거 예뻐요. 살아요. 어떻게? 이거 사. 아니야, 이거는. 안에 이게 가려서 질투한다. 질투를 해. 질투한다. 아, 이게 진짜 예뻐. 야, 너 신발 진짜 잘 샀어. 인생샷 콘테스트를 해서 올릴까요? 우승자에게 10만 원의 상금. 네일 제주도 있는 내일. 나 심사위원이야? 네. 난 참가 못하고? 못해 못해. 할 수 없어. 딱 1등이야 지금 커. 아 이거 아깝다. 안 갖고 와. 안 갖고 와. 정부숲길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정부가 예쁘죠?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불이 오, 쭉 켜졌어. 예쁘죠? 반짝반짝. 워크숍 와서 제가 힐링하는 것 같습니다. 맞추면은 설아 씨가 마시는 거예요. 예. 네. 이러면 설아 씨가 마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주도 호텔 루프탑이에요. 오늘 제주도에 올 때 가져온 비치웨어 이런 거 소개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수영복을 제가 이제 있는 수영복들인데 비키니도 복고 스타일. 이게 아메리칸 어페럴 하이웨이스트. 배가 많이 안 나와요. 이게 같은 브랜드는 아니어도 믹스 매치가 가능해. 얘는 이제 H&M이거든요. H&M의 다른 탑 같은 얘를 수영복으로 같이 입는 거죠. 완전 다른 수영복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쁘지 않아요? 이런 마린 룩 스트라이프 코스예요. 얘는 H&M 스트라이프가 약간 얘는 좀 크고 얘는 좀 잔 스트라이프인데 그래도 그렇게 너무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게다가 뭐 원래 있던 애 이렇게 입으면 이 정도 입으면 그래도 반백살 좀 민망하지 않다, 좀 덜 민망하다 이런 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 뭐 수영복 뭐 꼭 날씬한 사람만 입어야 되나? 그건 아니니까. 묶어가지고 그냥 짧게 출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녀도 되고, 엇갈려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원피스가 되는 거죠. 태닝을 해야겠다, 바다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풀어가지고 이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물에 사자 얘를 보차리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인도네시아 해녹 거예요. 얘는 예쁘죠? 나령. 아~ 이것도 똑같이 그냥 예뻐. 이렇게 해서 또 원피스. 예뻐. 또 얘는 원피스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질질 끄시면서 다니는 거지 뭐. 완전 싼 거 10,000원 정도야? 이런 거 발리에서 싼 원피스. 구멍이 아주 편하죠. 이렇게 밖에서 막 입어도 그래요. 어깨 라인도 자유롭게. 그리고 이런 거 입으면 되게 시원해요. 햇빛을 오히려 금방 마르죠? 네, 금방 마르고 이 발도 편해. 이게 소폭이 편하게 너무 잘 어울린다. 얘는 이제 이 수영복과 컬러가 맞는 이 아이템. 랩? 이건 뭐 진짜 편한 거. 랩 원피스 랩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 이런 거 진짜 가면 다 있으니까 사두면 국내 수영장 같은 데나 제주도 이런 데 가서 너무 편해. 그래서 이것도 약간 배 안 나온 척, 배 안 나온 척 그래서 딱 돌아다니다가 옷인 척 이렇게 원피스 롱드레스인 척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또 수영장 아 더워 이러면 풀고 휴양장에 가서 보시면 되겠는데 반백살도 수영복 입고 휴양지에서 놀러다니고 돌아다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 가지고 소개해봤어요. 브라보 브라보.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나 민망하지만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해본 거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끝냈습니다. 아유. 기본 비키 티셔츠 로봇 스커트인데 진짜 시원해요. 바람이 다 들어가 슉슉. 좀 일단 무게가 없는 가벼운 가방에 그다음 이거는 목걸이에요. 좀 원석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얘는 고무줄 같은 느낌이지. 가볍고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또 가볼까요? 롤이는 아니라 선크림을 지우고 덧바르진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 여행을 할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위에 덧발라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거는 비트더슨 유기자차랑 얘는 순정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49. 원래 혼합자차 자체도 무기랑 유기랑 섞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섞는 건 지금 상관이 없어서 제가 지금 섞었고요. 궁합상에서 여기에서 이제 덧발라주는 거죠. 양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안 돼요. 킬커버 얘가 좀 지속력이 높으면서도 이 습도에 무너지는 게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데 나올 때는 얘를 이제 들었습니다. 선크림 바른 위에 이제 덧발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커버한다는 거보다는 선크림이
밀착되게 도와주는 정도로 생기를 주기 위해 립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탔어요. 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발동하는 거야. 특히 우리 유나님이 나를 한 바퀴를 막 앞서가는 순간 이건 아니지 막 이런 느낌? 그래도 저 김부장님은 제가 이겼습니다. 승리 환호를 지르며 와!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팀워크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어, 재미. 시켰거든요. 근데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대기 떠서 대표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풀리마켓이 있어요! 아, 끝났다! 시작된 풀리마켓. 풀리마켓의 늪이야, 늪. 늪이야,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어울려, 어떻게 어울리지? 대박, 캐릭터 같아. 풀리마켓만 오면 우린 기본 1시간. 여기가 바다 색깔이 여기만 좀 달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길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카페. 봄날은 아니지만. 어? 거리 같아. 외국 같아. 아, 촛불통 막 바꿔낸 거야? 아, 귀여워. 이거 괜찮다. 자. 이러고 나와도 되겠어요? 바다와 맥주 뺄 수 없어. 내 사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돼. 너무 평범한 점이야. 자기만 나올 것 같아, 표가? 나 다음에 운동해. 나 혼자 한 번 봤는데. 너무 재밌겠다. 운동에 너무 재밌지? 너무 단순하잖아. 너무 적어. 외부에 그냥 친구들이랑 외부에 친구들 불렀어. 늙어지 내년에. 아니, 그 여자 중에 남자. 이번 워크숍에서 그 인스탑에 사진 찍기 걸었거든요. 3번 될 것 같은데? 지금 투표 중입니다. 아무튼 공항에 내려서 생각해보니까 전 첫 번째 워크숍이거든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어쨌든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일하고 편집하고 그런 일인데 같이 촬영하는 거, 편집하는 거, 사진 찍는 거 이런 걸 다 같이 공부하는 저도 좀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이 돼서 근데 너무 재밌게 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몇 번 해도 되겠다, 여러 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편집자가 제 딸 어머니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다음번에도 워크숍을 함께 떠나보면서 정보까지 쏙쏙 드리는 그런 워크숍도 기획해 볼게요. 밟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디 그래 더 이마트에서 사오자. 이마트 통큰 치킨 같은 거. 안 차려 때 사오겠습니다. 아,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